인생에서 뭐 세 가지만 뽑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그 중에 그 하나인 것 같아요. 국가대표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축구를 하면서 제일 처음 꿈꾸는 게 국가대표라는 건데 꿈인 줄 알았죠. 제 인생 한 획을 걷었다고 해야 되나? 사명감 같은 게 딱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오늘 경기장에서 죽어도 좋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대표가 얼마나 잘하는지 대한민국은 특히나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국가대표를 정말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응원한다면 똑같은 분량의 사랑과 관심을 어린아이들에게도 줘야죠. 왜냐하면 그것이 곧 미래의 국가대표니까. 대한민국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축구를 좋아하는, 또 가장 축구를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11명의 선수를 뽑는다. 전국에도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미래에 가능성 있는 선수도 있을 거고 좋은 선수들을 제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으니까. 남자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여자 친구들도 너무나 잘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잘함 속에서도 더 잘하는 친구들을 당연히 찾을 거고 이 친구들이 더 성장을 해서 나중에는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성장하는 거예요. 이번 골든 일레븐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축구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정말 축구를 즐겁게 하고 잘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프로그램이 저는 한국 축구에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 하나는 한국 선수들이, 특히 우리 민족이 축구를 특별히 잘하는 거,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지. 움직임 좋아한다. 어우, 학력 플레이 좋았어. 그러니까. 아니야. 와. 아니, 애들이 어떻게 양발을 다 쓰지? 오, 잘해. 286. 움직임이 좋아. 주고 잘하고. 오. 전주에서 온 5학년 사이드 윙을 맡고 있는 한국희입니다. 축구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냥 아파트 오빠들이랑 그냥 운동장에서 하다가 거기서 이제 코치님들이 유소년 한번 도전해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부터 하게 됐어요. 오빠들하고 했을 때 누가 더 잘했어요? 제가 더 잘했어요. 제가 꾸준히 해오던 실력을 고등 1에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 잘해. 나이스. 얘는 움직임도 그렇죠? 괜찮던데. 저 286 높은 점수 줬어요. 지금 그냥 성인인데? 지금 몇 번이야? 381. 381. 쟤는 그냥 다른데 뭔가? 애들이야? 인사 시작!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아, 잠깐만요. 전주에서 온... 6학년. 포지션은 포워드. 그 다음 제 이름 말하면 되죠? 그렇지.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온 6학년 포워드 이삼일이라고 합니다.
친구 성이 있네.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오씨, 쟤는 그냥 잘했네. 아니, 포즈 괜찮아. 빠르다. 쟤 두 개 다 한다, 지금. 같이 뛴 381번? 일단 공격하는 부분과 달라요. 내 라이벌 300만 하다 하는 친구? 382번. 좀 스피드가 좀 빠르고 센스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1차 테스트 결과. 자, 순위가 지금 이제 나와 있거든요. 골키퍼 순위부터 먼저 발표해 주시죠. 골키퍼 전체 1위는 박정태 선수입니다. 박정태 선수 어디 있습니까? 손 들어보시죠. 아, 여기 앞이에요. 473번. 예, 박정태 선수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믿음이 안 갈 정도로 좋았어요. 준비한 실력만큼 열심히 뛰고 가겠습니다. 다 막을 거예요. 한 골도 안 내줄 거예요. 자, 그리고 필드 플레이어 순위도 나와 있습니다. 자, 3위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정권 선수입니다. 정권 선수입니다. 정권 선수 382번. 예, 축하합니다. 빠르다. 2위는 한국희 선수. 아, 예, 한국희 선수 286번 축하하고요. 영희 한번 들어왔었어? 자, 영희의 1위는 누굽니까? 1위는 이사무엘. 아, 381번. 예, 이사무엘. 자, 이렇게 1위입니다. 1등 뽑혀가지고 꿈인가 생신가 그랬어요. 자랑할 거예요, 아빠한테. 아빠, 나 1등 뽑혔어. 잘했지? 예, 제 선수들 사이에 약간의 좀 축하와 부러움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쉬워하지 말고 이건 단지 1차 테스트 결과고 오늘의 2차 테스트 결과로 3차 진출자를 결정하게 되니까 자신의 기량을 펼치면서 페어플레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한민국 미래 축구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골든 11 시작합니다. 이겨줄게, 화이팅! 이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복희야, 내가 이겨줄게! 지연아, 조금 살살해줘. 자, 우리가 세 명 있을 거고, 동 아래? 네. 어느 쪽이 좋아? 오른쪽 백? 아연이 왼쪽 백이야? 다 가능해? 그러면은 아연이가 왼쪽 백을 보면 되겠네? 요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포지션이야? 오케이, 좋아. 어떤 포지션에 쓰든 누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 확인이 돼. 모든 포지션을 다 뛸 수 있는 선수가 가장 좋은 선수이긴 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축구를 하느냐, 얼마나 열정적으로 축구를 하느냐를 볼 거야, 멘탈을. 이거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볼을 가졌을 때랑 안 가졌을 때 그럴 때 움직임 같은 것만 잘 해주면 돼. 그리고 지금은 봐봐, 지금 어쨌든 다 한 팀이잖아. 그럼 일단은 뭐가 제일 중요해? 그치? 경기에서는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해, 맞지? 그러려면은 한 명이 볼을 오래 가지고 막 드리블 많이 하고 하면은 안 좋지? 그러니까 서로서로 도와주고
볼 가진 사람도 중요하지만 볼 없을 때 나머지 친구들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만약에 올라갔어. 근데 혜빈이가 뭐 하다가 뺏길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수비 같이 해줘야 돼, 같이. 현대 축구는 다 같이 해주는 거야. 알겠지? 오늘 추우니까 다치지 말고 다 조심하자. 네. 에너지가 다 너무 좋네요. 네. 눈빛들이 다 살아있어, 지금. 좋아, 좋아. 화이팅! 오케이. 파이팅! 시작했습니다. 8대8 경기. 저 289 좋다. 예, 봐봐. 수병이 가운데 센터백. 예, 지금. 예, 지금 빨간색이요. 예, 괜찮아요. 치도 괜찮고 이 침착성도 있고. 제 한번 터치하는 거 봐봐. 커브도 좋고. 지금 예. 몸싸움 하는 거 봐봐. 10점 정도 될 거야. 10점 지금 계속 주고 있어요. 10점 정도 될 거야. 지금 볼 잡는 친구도 빨재간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오. 와. 91번 김하나 첫 골의 주인공입니다. 오른발로도 잘 슈팅을 못했는데 왼발로 골을 넣어서 더 좋았어요. 와. 수비도 좋았다. 야, 저 친구 키가 엄청 키가 크네. 엄청 크네. 아니 저 친구 누구지? 6학년 중앙 수비수를 맡고 있는 광민서입니다. 웬만한 남자들보다 큰데. 점은 몸싸움이 안 밀릴 자신 있어요. 저 여자 최장신이에요. 167cm. 그래서 코너킥 되면은 네. 무조건 올라가라 그랬어요. 코너킥 되면은 일단은 민서 무조건 들어가야 돼. 민서는 일단 무조건 들어가야 돼. 민서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아우 헤딩 처리 잘했다. 잘 봤다. 저 정도도 내 신체 조건에 따지면 좀 네. 괜찮은 거고. 파울. 286이라는 한국 친구나 1위 안에 전체 그렇지? 맞아요. 5학년 사이드 윙을 맡고 있는 한국희입니다. 한국희. 자, 이 친구 돌파 한번 볼게요. 여자 전체 1위. 여유가 있어요. 욕심을 내지 않네. 1차 때보다 경기장이 커져서 1차 때보다 더 좋은 활약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귀여워. 자, 여기서 이제 과연 돌파가 가능할까요? 과연 슛! 가능할까요? 과연 슛! 야, 이거 끊었다. 한국키다. 한국키네. 토키야! 들어가자마자. 아까 여기 하프라인 있었는데 언제 저희가 있지? 빠르네. 슈팅까지 한 게 대단하다. 맞죠? 저 타이밍. 형, 쟤 진짜 괜찮다. 국키라는 친구. 전체 2등이었죠. 국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특별한 선수 같았어요. 얘들 괜찮아도 왜 이렇게 많니?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진짜.
자, 경기 종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나 미치겠다. 똑같이 다 잘하는데 그 속에서 그 작은 차이 때문에, 근데 그 작은 차이를 갖기 위해서는 진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초등학생이지만 그런 기술과 그런 어떤 축구 감각을 갖고 있는 것을 딱 느꼈을 때 오는, 저는 밖에서 봤지만 약간 쾌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걸 발견하는 것은 정말 오늘 힘든 중에서도 저를 기쁘게 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니들 잘한다. 어? 너무 잘해서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 정말 대한민국에 축구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오늘 88명 선수 모두가 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말 축구를 즐겁게 열심히 하게 되면 이 선수들은 한 10년, 15년이 지난 이후에 정말 모두가 다 프로 선수가 될 수 있고 다 엄청난 선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충분하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88명 모두가 다 승자가 될 수 있다, 승자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구가 있어야지 좀 행복하고 그래요. 축구할 때 그냥 행복해요. 행복해요. 행복하고 그냥 좋아요. 축구를 하면 왠지 재밌고 너무. 제일 재미있는 거? 가장 재밌는 거. 재미있고 멋진 거. 축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축구가 너무 좋아서. 살면서요 제일 재밌는 걸 만난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즐거운 순간. 당연한 거? 밥 먹듯이 하는 거? 그냥 그런 거예요. 축구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축구밖에 없어서. 꿈이에요, 제 장래. 꿈이 축구 선수니까. 꼭 국가대표가 될 거예요.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요.